이번 의뢰가 끝나면 선배에게 찻집을 같이 가자고 해보려고요. 그건 연세가 해결되면 생각해볼게. 선배님, 언제 오셨어요?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대가를 딱 떼도.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이 전투는 승리할 거야. 하! 최선의 방어를! 그 공격은 적합하진 않아 보이네요. 관리법을 적어둬야. 아우, 쌍화차 냄새.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딱 떼고. 바로 열어두겠습니다. 칼날이 잘 드네요. 문화양이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기도해.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 됐어. 이번 의뢰가 끝나면 선배에게 찻집을 같이 가자고 해보려고요. 그건 잘라낸다. 해결되면 생각해볼게. 선배님, 언제 오셨어요? 꽤 나쁘지 않은 공격 방식이었어. 선배는 그걸 한눈에 알아보시겠군요. 뭐 기본이지. 최선의 방어를! 기원을 갖춘 그대로 무너져라. 아니요. 지금 섣불리 말하기에는 확실한 것이 없구려. 그리하겠소. 괴로워하는 혈기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단초, 감히 어버이에게
훈계하려는 모습은 썩 보기 좋지 않은데. 사실을 보고하는 거야. 아, 산초. 돌신이야랑 퍼레이드 동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어. 네 구역이 인기가 제일 많더구나, 돌신이야. 당연하죠. 위에 이끌리는 건 모든 생물이 가진 산성이니. 그러고 보면 둘은 서로 세 마디 이상 나누는 걸 못 봤던 것 같네. 같은 제 이권속이잖아. 자매라고. 산초, 네가 언니할래? 정말 싫은데요. 아, 그럼 동생 먼저 물러나 보겠습니다. 어버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드렸던 그 유물 이야기는 한번 고려해 보시죠. 그래, 알겠어. 산초, 마침 잘 왔다. 이것 봐, 어제도 유물을 구해왔다. 아직도 모으고 계신 중이었습니까? 포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껏 구하신 걸 하얀 달의 기사가 가짜라고 판별해주고 갔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상인이 진짜라고 했단다. 특히 여기 빗금 모양이 초대 하나협회 해결사가 쓴 투구와 똑같지 않느냐. 자, 여기 삽화에 있는 그림 것도 비교해보거라. 똑같지? 그렇지? 하셨네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 그 망할 장사꾼. 왜 자꾸 그런 걸 모으려고 하십니까? 유물의 힘 따위를 빌리기에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유물이 가진 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진정한 건 그 유물 속에 담겨있던 해결사들의 채취, 역사, 이야기. 참 별종을 보는 듯한 표정이구나. 다행입니다. 적어도 시력은 멀쩡하다는 거니까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유물을 찾아오는 게 더 빠르겠구나. 그런데 제 말은 들으신 겁니까? 아까 보고 드린... 혈기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건 말이야. 처음부터 순탄할 거라곤 기대도 안 했단다. 적응만 하면 곧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너도 잘 견디고 있잖니? 그리고 산초야, 나 좋은 생각이 났다. 또 무엇입니까? 정말 엄청난 생각이니까 심호흡을 하고 듣거라. 준비됐느냐? 네. 나와 모험을 떠나보지 않겠니? 상담 분위기는 어땠지? 언제나 그렇듯이 평화롭고 모두가 안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께서는 오늘 혈액발을 드셨나요? 그래, 먹었어. 좋군요. 아, 어버이와 함께 모험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척이나 기대되더군요. 너
안다. 물러가라.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 자를 다시 불러세울 만큼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기에 그대로 돌려보냈지. 결코 익숙해질 순 없었어. 그저 맛있는 음식을 뺏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는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우리는 모두 불행에 잠식된 채로 천천히 이후에 둘이서 라만차 랜드를 벗어나 모험을 떠났던 거군요. 제 도감은 읽고 지시를 내린 건가, 관리자. 이번 의뢰가 끝나면 선배에게 찻집을 같이 가자고. 그건 월세가 해결되면 생각해볼게. 길 좀 막지 마! 선배님, 언제 오셨어요? 가둘 수 없다면 직접 후회를 챙겨! 이 전투는 승리할 거야. 기도해. 승객이 때콩 한 방 먹였어. 부려져라. 주악한 모든 시선이 이끌리지. 꽤 나쁘지 않은 공격 방식이었어. 선배는 그걸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군요. 뭐 기본이지. 길 좀 막지 마. 지원을 받아. 대성공이야. 다른 신나 노래 부를까? 직접 밝혀준다. 하!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사냥을 위해서. 루피가 배고파 있어. 잘 됐다. 그치? 목을 내놓고 있도록. 이길 수. 아이고.
방금 어떻게 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경멸감, 꿰뚫을 정도의 뜨거운 혐오감을 쏟아낼지니!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최선의 방어를! 네피가 배고파했어. 잘 됐다. 그치? 대가리 딱 되도록. 이 전투는 승리할 거야. 여기다가 나라면 녹음되는 건가요? 아, 힘내세요. 위험을 발견. 하, 제압할게요. 위원을 갖춘. 제법 좋은 일격이야. 그대로 무너져. 저런 실력 있는 대결사 도시에 많아져야 할 텐데 말이야. 저도 더 노력해. 우와, 카론도 깜짝. 정화! 나는 이 왕좌에 묶여 홀로 통치하는 자일지니.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랬어. 아우, 쌍화차 냄새.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정화! 정말. 바로 열어두겠습니다, 손님. 늙은 이의 나라, 유나양이 이해 좀 해주겠어. 범상의 시간 제품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다면 직접 후회를 새겨주세요. 지금 뭘 잘못했는지는 알기나 해. 드라마에서 봤어. 정화! 길에서 비켜! 지금이다! 대골바가지 거미 대가리! 자! 생각이 단편적이지 않아서 좋군. 방금의 공격이 정답이었네. 방금의 감각을 기억합니다. 한번 처참들아.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존재했다니. 어떻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모든 걸 잊고 지낼 수 있었을까? 언제부터 혈귀들이 뒤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환상체에 잠식된 것 같군. 너희들이
흘린 빗말이야. 그걸 마시면서 계속 왔어. 아, 그립다. 나만 잘했네. 저 사고자가 나왔을 때. 승계 가나가 흘렸던 피를. 우리가 바닥을 기어가면서 마셨는데. 아, 그때 기쁨이란. 그래, 그게 시작이었고.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내 뒤로. 승부처다. 꽤 나쁘지 않은 공격 방식이었어. 선배는 제 손에 황화를. 칼날이 잘하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떨거지는 잘라낸다.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딱 때문에 내 대단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생각이 단편적이지 않아서 좋군. 방금의 공격이 정답이었다. 방금의 감각은 기억해두라고. 실밥이 터졌나? 기대해라. 기원을 가라. 실밥이 터졌나? 대성공이야. 카론 신나. 노래 부를까? 니놈들은 어디 구역에 속해 있는 혈귀들이지? 우리는 웃지 않은 혈귀들이야. 그래서 어떤 구역에도 속해 있지 않지. 쫓겨났으니까. 이곳 욕망을 버리지 못한 자들의 수용소로. 네? 그럼... 처음 목격한 이래로 계속 구 엘사의 로고도 발견되고 있어. 그렇다면 역시 이 공간은 라만차랜드가 봉인된 이후 그 위에 로보토미 지부가 건설된 것이 아닐까 싶구려. 라만차랜드가 열릴 때 아래로 떨어졌거나 아니라면 대호수의 고래처럼 지부를 집어삼킨 게 아닐까 싶긴 하오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야. 그 이상을 알아내기엔 정보가 없으니. 조금 전에 말을 아낀 것치곤 영양가가 없을지도 모르겠구려. 산천님, 마침내 돌아오셨군요. 저희를 구해주려고. 기억 안 나십니까? 같이 혈기 전쟁에도 참전해서 다른 가문의 혈기 놈들 저희가 전부 죽였잖아요. 그래, 알아보겠어. 당신이 어버이와 사라지고 나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퍼레이드를 열었죠. 평소처럼 즐거워하는 인간들이 아주 아주 많은 행복한 퍼레이드를. 어버이는 범인을 찾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우린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했으니까. 한번 피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건 걷잡을 수 없어지고 퍼레이드는 계속되어 라만 챌린드는 문을 닫지 않았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촌님. 언젠가 이로 인해 앞으로 기나긴 세월간 벌을 받아야 할지라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요. 피를 마신 순간 우리는 삶을 느꼈어요. 왜 저희를 두고 가신 건가요?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최선의 방어를! 꽤 나쁘지 않은 공격 방식이죠. 이번엔 그걸 한 번에 알아보시죠. 으타! 너는 쏘라! 칼날이 부르네요. 결투는 끝나죠.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어떡! 급수가 전부... 승객이 따콩 하는 방법이었어. 대박, 좋은 일격이다. 저런 실력 있는 해결사가 그대로 무너져 갈 텐데 말이야. 저도 그대로 무너져 더 노력해야겠네요. 떨거지는 잘라낸다. 내 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조심하셔야 해요. 정신이나 몸이 다친 동료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떨거지는 잘라낸다. 기원을 갖지 그대로 무너져. 아, 저 공격을 적극하지 않아 보이네요. 실밥이 타잖아. 관리법을 적어도... 분명히 잘 싸우고 있어. 동료의 죽음을 어떡.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빌리, 그래야 할 것도 있는 법이야. 거기까지. 위험요소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위험요소 제거. 실밥이 터졌나? 지금이다. 대골바가지 거미 대가리. 생각이 단편적이지 않아서 좋고. 방금의 공격이 정답이었다네. 방금의 감각은 기억해두라고. 뭐야? 돈키호테는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었어? 익숙한 얼굴이구려. 뭐야? 저 녀석이 왜 여기냐? 그러게요. 저 사람들은 따로 의뢰 목표가 있어서 구역에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황금가지에 의해 라만차랜드의 구조가 변하면서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휩쓸렸다고? 뭐랄까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단테. 동행하던
콜라라는 인물도 확인이 됩니다. 침식이라면 저희 집 지하실에서 K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에고와 도마한 것인가. 계속되는 혈귀와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 활용했을 수도 있겠군요. 전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건가? 그저 먹혀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영예로운 싸움일 수도 있었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번 의뢰가 끝나면 선배에게 찻집을 같이 가져오게 되려고요? 그건 얼씨가 해결되면 생각해볼게. 선배님, 언제 오셨어요? 거기까지! 승객이 때콩 한번 먹었어. 생각이 단편적이지 않아서 좋군. 황금의 공격이 정답이었다네. 방금의 방법은 기억하려고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승부차다. 그 공격은 적합하진 않아 보이네요. 관리법에 적어도... 이 왕좌에 묶여 홀로 통치하는 자일지니. 방금 건 아무 쓸모도 없었어. 떨거지는 잘라낸다. 그 정도인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지. 꽤 나쁘지 않은 공격 방식이었어. 선배는 그걸 한 눈에 알아보시나요? 직접 밝혀줘. 기본이지. 야호. 이기는 편 잘라낸다. 우리 편. 기대해라.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